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석입니다. 오늘은 첫집 꿈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집 꿈에. 보통 이제 첫집 꿈에 하시려고 그러면요. 그 본인 버짓을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가장 실패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 첫집을 구매하시는 그 꿈이 너무 크셔가지고 조금 필요 이상으로 구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인데 원베드룸에서 렌트하고 계시다. 그러면은요, 구매하시는 거를 3베드의 하우스의 좋은 학군으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월 페이먼트가 두 배로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금 자제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으로만 줄여서 구매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원베드 계시는 신혼부부, 그리고 직장에서 가까웠다. 그러면 그곳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한 2베드 정도, 또 콘도나 타운하우스라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본인 페이먼트에 맞는 정도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사람이란 게 이제 보통 보다 보면은 뭐 페이먼트 조금 더 하면은 뭐큰거살수 있는데 왜안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저희 첫집 구매하신 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 버짓, 본인이 지불하시고 있는 렌트에서 큰 차이 없이 진행하는 것을 항상 말씀드려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필요 이상으로 좋은 학군, 뭐 신혼부부인데 지금 학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오늘 뭐 임신한다고 해도 애 나오고 나중에 애 학교 들어간다고 해도 한 10년 있을 건데 꼭 그렇게 주위 분들 말씀 듣고 학군 좋은 거, 뭐 3베드룸 이거에 꼭 생각하지 않으신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집을 구매하실 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로는 가격, 두 번째로는 지역,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기. 이세 가지 중에서 집 구매하실 때두 가지는 고를 수 있는데 세개다 고를 수는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격을 보통 픽스할 수밖에 없죠. 무슨 뜻이냐? 가격은 융자 나오는 거라든지 다운 페이먼트라든지 이런 거에 정해지기 때문에 가격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원하는 것 때문에 가격을 뭐 50만짜리에서 500만 불짜리까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보통 픽스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과 집 크기 이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고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좋은 집을 원한다면 지역을 포기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뭐랄까요? 난 학군 정말로 필요해. 그러면은 집 사이즈를 줄여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요소를 잘 이해를 하시고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역인지 또는 나한테 필요한 것은 집 사이즈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집 구매를 생각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집을 구매하실 때도 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행동은 뭐냐면 우선은 본인의 융자 가능 금액을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개인이 융자 가능 금액,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융자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아시나요? 제 유튜브 몇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맞아요. 근킴 선생님, 션팍 선생님. 맞습니다. 인컴의 5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10만 불 버시는 분이면은 연간 10만 불 버신 분은 융자가 50만 불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60만 불짜리 집을 보시고 계신다면 10만 불 다운하셔야 되는 거고, 55만 불짜리 집을 보고 계신다면 5만 불 다운하시는 거고, 50만 불짜리 집을 보시게 된다 그러면 최소 3.5% 다운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40만 불짜리 구매하겠다. 그래도 최소 다운 페이먼트는 3.5%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융자 가능 금액을 먼저 점치고, 그 다음에 집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융자예요. 그래서 융자부터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첫 집을 먼저 사느냐, 투자용을 먼저 사느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항상 제 답은 투자용을 먼저 구매하시는 게 답입니다. 왠지 아세요? 투자용을 사놓으시면은 페이먼트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돈이 남는데 만약에 이거를 본인이 거주하실 집 먼저 구매하시게 되면은
구매할 집은 빚이 돼서 내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힘들죠. 빚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한국분들은 집을 구매한다는 것 자체를 투자 또는 뭐 집 가격이 오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내가 거주하는 집은 빚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내가 거주해서 주머니에서 몰개지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빚을 생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렌털 인컴이 생기는 유닛 같은 경우에는 그 렌털 인컴이 본인한테 매달 페이먼트를 갖다 주니까 이거는 투자용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고 본인이 거주한 집은 내가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부동산 렌털 인컴을 먼저 사느냐, 내가 거주할 집을 먼저 사느냐, 요거에 대한 그 갈림길이 좀 분명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산호세에서도 보고 계시다고요. 감사합니다. 투자용을 위해서 LLC를 세웠을 때 본인이 거주하는 집도 LLC에 넣을 수 있나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거주하시는 그 집은 LLC에 안 집어넣으신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본인이 거주하시게 되면은 그 세금 혜택 있지 않습니까? 이자라든지 재산세를 없애는 거. 그거에 대한 그 혜택이 LLC 있게 되면은 투자형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 본인이 거주했을 때 받으시는 혜택이 좀 줄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거주하시는 거는 거주하신 대로 놔두시고 투자형은 LLC를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지금 상당히 많으셨는데 한번 볼게요. 동방석 비디오를 보니 프론트엔드 43%, 백엔드 40%였는데 DTI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DTI란 것은 Debt to Income Ratio인데요. 그러니까 몰개지, 재산세, 보험료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총 수익의 몇 퍼센트까지 융자가 나오느냐. 아주 테크니컬한 질문하신 건데 그게 보통 43%에서 45%, 많으면 50%까지도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연간 10만 불 번 사람이라면 월 페이먼트를 다 합친 것이 5만 불이 넘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게 50%입니다. 근데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43% 하는 경우도 있고 뭐 58%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융자 종류와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은 43%를 많이 요구하죠. 자,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모아둔 돈 없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세컨하우스를 구입할 수 있나요? 가능하죠.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집을 담보로 세컨하우스 구입한다. 집을 가지고 계신 걸로 담보를 잡으시게 되면 우선 융자 금액이 늘어나죠. 그러면 다운 페이먼트가 아닌 융자를 끌어서 다른 융자를 구매하신 거기 때문에 글쎄요. 그 리스크가 훨씬 높아지시게 되겠죠. 가능은 합니다만 그만큼 더 효율적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주권자로 해외 거주 중인데 해외 거주하면서 미국의 조그만 첫집 계약 가능한지요? 가능합니다. 첫집 계약 그리고 해외 인컴 발생하고 미국에서 세금 신고하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하죠. 미국에 계시지 않으셔도 미국에 있는 집은 구매할 수가 있으세요. 융자 얻을 수도 있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그 노르웍에 4유닛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4유닛에는 자 2,000불짜리 렌트가 4분이에요. 그 얘기는 월 렌트가 8,000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25만 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3.5% 다운으로도 융자가 가능해요. 그러면 125만불에 3.5%면 얼마입니까? 한 4만? 4만불 조금 넘겠네요. 4만불 다운하시게 되면 융자가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월 페이먼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5,000불 조금 넘겠네요. 한 5,500불 정도. 그러면 내 돈 한 4만불 집어넣으시고 월 페이먼트 한 5,000불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재산세 한 1,000불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보험료 생각하셨을 때 뭐 얼마 됐어요? 6,500? 한 7,000까지 가까이 하겠네요. 근데 월 렌트가 8,000불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돈 거의 안 집어넣고도 월 렌트로도 이 집이 그냥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당히 좋은 수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 집을 거주하신다고 해도 6,000불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거주하는데 한 2,000불만 지불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4유닛을 구매하시면서 다운 페이먼트 거의 안 하고도. 그러면은 이 아파트를 참 잘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좋은 매물도 있으니까, 만약에 싱글이신 분들, 아, 나는 뭐 부동산 생각 없어 그러더라도 이런 물건이 나오면 계산을 하실 줄 아신다면, 다운 페이먼트 조금 하고 내가 거진 돈 안 내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2베드룸 1베드 4개짜리인데 저는 상당히 기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르웍의 4유닛 로스크랜스 길에 있는 건데, 한번 시간 되시면은 뭐 레드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투자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몰기지론을 좀 더 낮은 이율로 바꾸고 싶은데 현재 3.75인데 좀 더 낮게 바꿀 수 있을까요? 현재 3.75% 이자인데 거기서 더 낮게 하실 수 있냐?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뭐냐? 융자 비용 생각하시게 되면 뭐 한 0.45 더 내려가실 건데, 그런다고 해서 월 페이먼트 몇백 불 낮췄다고 해서 재융자 비용 몇천 불 나올 건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그리고 집 같은 경우에도 또 보통 한 뭐 2년, 3년, 한 5년 있다가 또 판매하시고 그러니까 괜히 그 재융자 비용만 더 나가실 수가 있죠. LA 지역도 그렇고 렌트비가 쭉 오르기만 하다가, 쭉 오르기만 하다가 요즘 코로나로 렌트비가 떨어지는 분위기던데, 이게 부동산 가격 하락은 코로나 때문에 렌트비가 살짝 떨어지는 건 맞는데요. 지금 지난 두 달 동안은 떨어진 건 맞는데, 한 3주 전부터는 이 집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바이어분들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조금씩 상승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형도 3.5% 다운, 구 첫집도 3.5% 다운을 살 수 있나요? 첫집을 3.5% 다운, 그러니까 투자형, 그러니까 4유닛 하나 거주하시는데 3.5% 다운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FHL죠. 거기서 하나 거주하시면서 새 집 렌트 주시고 거주할 수 있으세요. 그 다음 집을 또 사겠다, 만약에 이 집을 그 처음 구매하신 집을 갖고 계시는데 단독주택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가 되죠. 업그레이드가 되실 때는 같은 3.5%는 안 되더라도 본인이 거주할 것을 은행에서 인지한다 그러면 5% 다운으로 구매 가능하세요. 그래서 처음 거 3.5% 하시고 그 다음 거는 5% 다운으로 구매 가능하시다. 미국 거주 실업자도 집장만이 가능한지요? 만약 된다면 페이먼트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실업자, 만약에 인컴이 없으시다 그러면은 요즘 묻지마 융자 있죠? 한 25% 다운 하시면 융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자율은 보통 거보다 한 1% 정도 세요. 그래서 한 4% 초반에서 한 중반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한 25% 다운 하시게 되면은 크레딧만 뭐 700점 넘으시면 충분히 융자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그걸 스테디 인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뭐 오픈뱅크라든지 퍼시픽뱅크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스테이디 인컴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방문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저한테 오시게 되어도 제가 스테이디 인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융자를 도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비오브에서 20% 다운을 하지 않아도 PMI가 없을 수 있다는 광고를 봤는데 히든 차지 같은 것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있죠. 근김님, 당연합니다. 뱅크아메리카에서 20% 다운 안 해도 PMI 안 붙는다는 얘기죠. PMI가 뭐냐면 프리미엄 모기지 인슈런스라고 해서, 이 20% 이하로 다운을 했을 때 은행이 겁나죠. 80% 이상을 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은행이 겁나니까, 야 너네 보험료 내놔 이런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보험을 들어야 돼. 융자에 대한 보험을 들어요. 근데 그 융자에 대한 보험이 PMI인데 그 PMI를 누가 내느냐, 그 융자를 빌린 사람이 지불을 해요. 그것을 PMI라고 하는데, 20% 이상 다운 페이먼트를 하게 되면 그 PMI라는 게 없죠.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우리는 PMI 없다, 20% 이하 다운해도 된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PMI를 이자에 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자율이 뭐 3.3%다, 3.25%다. 근데 그 PMI가 없는 융자는 막 한 4%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보험료를 융자 이자에다가 엎는 거죠. 엎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뭐 그냥 이자에다가 같이 엎은 거니까 없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있는 거다. 공짜 돈 없습니다. 직구매에서 20% 다운을 생각하고 있는데 3.5% 다운을 하면 장단점이 뭘까요? PMI죠. 20% 다운 하시게 되면은 PMI가 없을 것이고, 3.5% 다운 하시게 되면 PMI를 지불하셔야 돼요. 보험료, 추가 보험료가 있습니다. 현재 다운 페이먼트로 20만 불 정도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첫 집을 장만해야 부담이 안 갈까요? 인컴은 와이프랑 합쳐서 10,000불 정도 됩니다. 좋으신 질문이에요. 페이먼트를 해서 얼마 정도가 부담이 없을까요? 그거는
본인이 현재 렌트 내고 계신 거를 보시면 돼요. 렌트 예를 들어서 3,000불짜리 거주하신다. 그러면 월 페이먼트 3,000불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좋아요. 저한테 물어보실 것도 없어요. 근데 연간 10,000불 버신다는 거 보니까 분명히 세금 떼시고 집에 가져오신 금액이 한 7,000불 되실 거고, 거기에서 보통 렌트는 한 25% 정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럼 얼마예요? 한 2,500불 정도 지불하실 것 같네요. 그러면 렌트 한 2,500불 정도시면은 글쎄요, 한 4,50만 불 정도 융자 얻으시게 되면은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융자는 더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얻지는 않으시는 게 편하겠고. 투자형을 구매하실 때 LLC를 미리 세우는 게 좋을까요? 투자하시려고 그러면은 솔직히 구매하시는 도중에 LLC 세우셔도 돼요. 그래도 충분히 뭐 LLC 셋업하시고 나서도 세금 혜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미리 셋업하시게 되면 또 보유세가 있죠. 1년에 800불씩. 그러니까 뭐 미리 셋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투자하신다는 마음이 생기시면 그때 가서 LLC를 셋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용 첫 집으로 콘도 구매하려고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안전하고 학군 좋은 살기 좋은 동네에 낡은 집 벌써 아주 위험한 건 아니지만 허름한 동네에 새로 잘 지어놓은 집. 대략 후보가 둘로 나뉘는 것 같은데 고민되네요. 두 군데 다 직장과는 가깝고 아직 아예는 없습니다. 자, 허름한 동네에 새로 잘 지어놓은 집을 저는 선택할 것 같아요. 자, 왜냐면 이게 있습니다. 좋은 동네 가셔가지고 허름한 집 가시려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와이프분이 노하세요. 와이프분이 안 가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동네에 허름한 집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빠지는 지역에 새 집은 갈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 와이프분이 거길 가실 거거든요. 근데 남편분들은 쓰레기통에서라도 거주할 수 있을 텐데 여자분들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그래가지고 아마 좋은 집으로 선택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인컴이 10만 불이고 그중 집값이 4만 불인데 이런 경우 론 얻을 때 인컴을 10만 불로 해주는지 아니면 집값 제외가 한 6만 불로 해주는지. 10만 불이 있으신데 그걸 갖다가 그 전집을 뭐 렌트를 주고 나온다 그러게 되면 그 10만 불을 전부 다 사용하셔가지고 또 집을 구매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집을 판매하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또 새 집을 세컨하우스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집의 몰개지하고 새로 나올 몰개지에서 합친 금액만 융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 집을 팔고 새 집을 구매하시게 되면 당연히 본인의 인컴은 100%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만약에 그 전집을 킵하면서 새 집을 구매하겠다 그러면은 그 전집을 렌트를 줄 경우에는 100%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집을 나는 킵하면서 뭐 내가 사용하고 또 새 집 사는 것도 내가 또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은 본인 인컴으로 두 집의 퀄리피케이션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컴이 훨씬 많아지시겠죠.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혹시 LA에서 작업하시는 집이 많으신가요? 많이 있죠. 보통 저는 토요일날 그 LA에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집들을 많이 보러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카톡 보내셔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날 참석 원하십니다 말씀하시면은 제가 이번 주 토요일날 어디 가는지 스케줄 보여드릴게요. 코로나가 끝난 후에는 융자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네요. 코로나가 지금 융자 많이 느슨해졌습니다. 한 2주, 3주 사이에. 그래서 전에 융자 안 되던 것도 갑자기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점점 융자는 더 좋아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날 때쯤 되면은 원상복귀 될 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으로 찾아뵐지 한번 저한테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로도 문자 주시고 해서 다음 주에 또 무슨 내용으로 만나뵐지 저한테 힌트 좀 주십시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고요. 또 제 카톡으로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토요일 날 또 그 어디 투어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로 연락 주시고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요맘때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전화나 카톡으로 많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